창원에 위치한 한 요리학원. 봄철 피부에 좋은 특별한 방법을 이곳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요리학원에서요? 봄철에 맞는 음식, 계절에 맞는 음식 배우러 왔어요. 자외선이나 먼지에 요즘에 피부가 너무 시달리는데 그런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피부가 속부터 좋아지는 법. 피부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피부를 근본부터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첫 번째 요리, 바로 아보카도 샐러드인데요. 과일 깎듯이 그러는데 이제 너무 얇게 깎으면 밖에 파란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고소한 맛이 덜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깊게. 먼저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주고요. 아보카도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비타민 E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보카도가 지금 이제 드시기에 좋죠. 소금과 후추로 간을한 올리브유에 잘게 썬 양파와 아보카도를 넣고 함께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키조개 관자를 버터를 녹인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위에 아보카도 양념을 올리면 아보카도 샐러드 완성! 야,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네요. 아보카도 보면은 뭐해 먹지 맨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딱 봤을 때 뭔가 파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좀 있어 보이고 요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좀 대접할 때 좋은 음식인 것 같아서 되게 오늘 배우러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조기는 이름도 보세요. 조기. 기운을 북돋운다 해서 조기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만큼 이제 봄에 이렇게 나른하게 지친 기운을 막 돋아주는 그런 훌륭한 식재료예요. 다음 요리는 기를 북돋아주는 조기 미니엘. 깨끗이 손질한 조기에 밀가루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버터를 두른 프라이팬에 골고루 구워주면 되는데요. 버터에 굽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운 조기를 살짝 볶은 양파와 부추 등 여러 가지 채소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었는데 뭐 설명을 듣고 하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예쁘고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수분이 보충되는 것 같고 더 화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드디어 봄철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챙겨줄 피부 특효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저건 뭐 피부를 떠나서 그냥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맛있겠다. 제철 식재료로 얼마든지 몸에 좋은 그런 요리들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예쁘고 상큼한 봄 요리로 피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